네, 안녕하세요. 위 이천재,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좀 좋은 내용을 좀 전달 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어, 좀 밤에 영상을 켜봤고요좀 어, 짧게 정리해서 빨리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l g 엔솔의 4689m를 주문했습니다. 얘네가 사실 주문하려고 한다고 한지가 사실 l g 엔솔은 8월 달에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결국은 가능하면 뭐합니까? 얘네들이, 어, 테슬라 애들이 주문을 안 했어요 확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다 아무리 준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됐다 하더라도 어 이런 소지업체들한테 주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언제 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드디어 주문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주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도 야 이제 확정됐으니 너희들도 이런 것들을 미리 공급해라.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받고 또뭐 11월에 12월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양산되어서 납품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 LNF의 주가에도 많이 억류했던게 된다, 된다 해놓고는 안 된지가 너무 오래 됐었는데 지금 또 벌써 8월이 넘어서 10월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사실 이제 좀더 제가 이제 여러 로트를 통해서 네, 크로스 테이크를 해야 되지만 양산이 확정됐다. 이게 원래 좀 지연되었던 이유가 전기차 수요 둔화 이후로좀 지연됐다. 그래서 뭐 얘네들도 사실 4680이 처음 시도가 되는 거니까 이 전환이 시도되는 거니까 이 폼팩터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 테슬라에도 조금 더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차량에 잘 안착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봤을 겁니다. 물론 걔네들이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해서 지금 사이버 트럭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사이버 트럭에 어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처음에 약간 좀 기념적인. 그런 소량 생산에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던 그런 모델이었죠. 그런 것들이 끝나고 이제 일반 모델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제 어느 정도 램프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 이제 어한 20만 대, 25만 대 수준까지 25년도에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준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4 8 0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공급을 해달라는 내용을 LG에서라고. 어 팔아서 이게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시, 시험 생산해 왔는데 이번에 최종 결정했다. 그래서 주문 중량이 주문 물량이 확정이 돼야지 생산에 돌입하는데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음 보면 네 이것도 찰필 그죠? 8월달에 양산을 하려던 계획이 찰필 미뤄졌다. 내부 정비와 고기세 일정 협의 등으로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까지 미뤄졌다. 그래서 음, 이제 모델 Y 여기 아, 뭐저 사이버 트럭 말씀드린 인도량 확대를 계획 중이고 내년 초 출시가 예상되는 모델 Y 준니퍼출하도 준비되고 있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 그렇죠? LG 엔솔 밸류 체인에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될 거고 얘네들은 또4 6 8 9 배터리는 더 속도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뭐 용량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산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어,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빨리 양산이 될 거기 때문에 납품량도 더 많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짧게 보여드리면은 보 나왔죠.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 이제 기본 엔트리 모델로 나왔다. 72,490달러다. 이제 다른 동종 경쟁사인 F150이나 램이나 GMC 이런 애들보다 오히려 가격적인 더 매력이 높고 근데 다만 이 일반 파운데이션은 5 4 7 k g 이지만또 당연히 조금 스펙 다운은 해야겠죠. 그래도 5 2 3 k g 로 어, 스펙이 정해질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LG 엔솔 밸류 체인 특히 LNF한테 좀 좋은 소식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LNF가 유난히 많이 이렇게 혼자 빠지는 모습. 물론 어, LNF는 다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대비해서 전혀 항상 움직임이 상반되게. 이렇게 흐러가고 있죠. 왜냐하면 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에 볼수 있는데 외국인 비중이 LNF가 굉장히 커요. 그래도 개인들의 비중은 에코프로비나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 우리나라의 국 뭔가 글로벌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더욱더 그런 외국인 지분의 영향이 큰 LNF는 더 영향이 큰다고 볼수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때 테슬라에서 어 이런 4680 배터리를 4종이나 이렇게 시험 생산을 한다 여러 가지로 근데 뭐 2026년에 예상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센티가 좀 흔들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더어 유심하게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직은 어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금요일은 그런 이슈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어 근데 금요일날 테슬라 주가도 좋았었고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고 배터리 뒤에서 섹터 전체에도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더 어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10월 10일 드디어 저희가 기다렸던 테슬라 사이버, 그 뭐죠? 어 사이버 캡 로봇 택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큰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좀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서 쓰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론 타임이라고 해서 사실 좀 너무나 이번에 기대가 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지만, 이번에는, 어, 일론이 또좀 강조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많이 비쳤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 그런 멘트를 많이 했죠. 일론이. 그래서 이번 것들은, 좀 다른 때 대비해서 항상 뭐 양치기 소년 같이 했었지만 양치기 소년이라기보다는 항상 저희가 기대된 것보다 뒤에 나오는 일론 타임이라고 해서 딜레이가 굉장히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조금 어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또 좋은 소식들이 그 2차 전지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왔었죠.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가 유럽에서 어 중국에게 외기는 관세가 확정됐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테슬라한테 좀 좋은 효과가 될수 있죠. 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기존에 원래 10%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갈수로비아되는비아디는 17%를 받았던 거고 테슬라는 9%뭐 상하이 자동차는 뭐36%뭐 길리 자동차는 20% 이렇게 많이 받았던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36%뭐 가장 중요한 비아디가 어쨌든 어, 테슬라보다 10%를 더 받았다는 것은 경쟁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EU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EU에서는 중기차가 점점점점 점점 잠식을 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야 근데, 근데 왜 테슬라만 싸게 해주냐고 라볼수 있지만 이게 다 보조금들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얘네들이 다뭐 자기 보, 자기 식구 감싸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배터리 보조금이나 이런 어 국가 보조금을 굉장히 특히 CATL 배터리라든지 b i d 에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 뭐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만, 물론 독일이 좀 반대하고 했었지만, 결국은 10대5가 나왔었죠. 찬성 10표. 반대 5표 나머지 기권인가 표 정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또 추가적인 협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확정되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었다는 것은 주식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뭐 요거는 배터리라기보다는 9월 고용보고서가 컨셀 대폭 상회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너무나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가 전기차가 잘 팔리려면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CPI 지수만 뭐 2점 초반대로 나와주면 너무나 미국 경제도 강하고 금리도 내릴 여지가 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도 잘 되는 게뭐 부럽긴 하지만 어 뭐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CPI 지수나 이런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거고 아 사실 이거를 제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유럽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제 올해 구독자님들은 제가 독일의 수치에 굉장히 집착하는 걸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지금 2월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게 17% 신장이 아 아니 9% 신장률이 나왔습니다. 침투율이 17% 영국이 25% 이제 아 이게 뭐죠? 영국이 지금 56,000대로 거의 1등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아 얘는 지금 독일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서 2등이고 34,000대 그리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6% 28,000대 나머지 뭐 이탈리아 이런 애들 좀 작아서 어쨌든 유럽 전체적으로 BAB가 14%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우리나라 그 양극재 출하량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지 않은가 보면 뭐 물론 일부 모델들은 뭐 유럽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좀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연 좀 시차가 좀안 맞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최종 OEM들이 좀 어, 분반해 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 소재에 뭐 아니나 셀에나 더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최종 수요가 어,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반등 지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의 신장률은 작년에 어, 좀기저가 낮았다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독일에서는 분명히 조금 이제 보조금 어, 법인 쪽의 보조금도 좀 이제 지급된 부분도 있고 폭스바겐의 위기로 발발돼서 어, 이런 보조금들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이, 이 시장 환경에 너무나 좋게 잘 무릎 꿇고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 잘 추진이 돼서 꼭 가장 확정적으로 도장을 찍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확정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등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그 다음에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거뭐 현대차, 구글 웨이모, 자율차 얘네들도 테슬라한테 안 되기 때문에 구글 웨이모의 차량을 원래 중국차 쓰고 있었는데 현대차 아이오닉 5로 하겠다라는 거고 아직은 어 일단은 차를 뭐몇 천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건 아니지만 향후에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를 안 되면 쓸 가능성이 레이더 레이더를 통해서 쓸 가능성을 어 열어놨다라는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또 인도의 뭐 30조 15조 증시도 어 인도 증시에도 상장한다로 하죠 그런 것들도. 이번 주말에는 좀 소식들이 자동차 전기차 섹터 관련해서 어,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확정된 그 2차전제 좋은 것들이 중기, 중국의 이 u 에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관세를 많이 올렸다는 것들이 확정됐다는 건 기존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투표를 결쳐서 확정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 u 에 아, 신장률이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 특히 독일이 신장을 해줬다는 것은 6개월, 7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것. 그다음에 어, 사이버 트럭이 이제 램프업을 하고 있어서 이4680 배터리를 어, 출시하고 주문을 확정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 그다음에 뭐 미국 좋고 어, 이런 소식 정도를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을 좀 전달드린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아무리 좋은 모으니까 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가가 또 좋아야 하죠. 또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3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적이 안 좋은 거냐 아니면 이런 호재들이 이길 것이냐 약간 힘겨루기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PI 주수만 좀잘 나와주고 금리만 내려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일요일 마지막 방송 빨리 올려드리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